청주시청 앞에 설치됐던 농성 천막이 456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노인병원 사태는 마무리 국면인데 극렬한 투쟁과 강경 대응으로 상처는 여전합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노인병원 옛 노조원들이 농성용 천막을 철거합니다. 노사 갈등으로 시청 앞에 비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지 456일 만입니다. 새 위탁 운영자가 노조원 23명 가운데 5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노인병원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참으로 많은 날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쓰러져가는 동지들을 봤습니다. 노조 분회장의 분신 자살 시도에 이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청주시의 기습 철거.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극한의 대립은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일부 노조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소고발권은 반드시 취하를 해야 됩니다. 연못의 의자, 철제 울타리까지. 농성을 막기 위해 시청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성장 철거에 따라 철제 울타리를 걷어내고 대신 인도 바로 앞까지 화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